자, 이제 수량 표현 접두사로 넘어갑니다. 준비됐지? 간다. 여기서 이제 하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들인데요. 일단 모노인데 혹시 여러분들 롯데리아 많이 가봤죠? 롯데월드도 많이 가봤나요? 롯데월드 가면 그 매직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있는 거기 매직 아일랜드 가는 방법 중에 물론 서민들은 걸어가지만 좀 있는 집 애들은 뭐 타고 가니? 뭐 야, 타봤나 봐. 모노레일. 그 왜 모노레일이죠? 천천히 가서 모노레일. 그 선로가 왕복 이게 아니라 그 선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돌고 돌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걸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모노란 말이 들어가면 하나라는 뜻이고 톤은 말 그대로 목소리의 톤입니다. 목소리의 높낮이요. 되니? 그러면 톤이 딱 하나인 거야. 한자로 바꿔볼까? 단 조론 모노토너스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 이거 거의 여러분들을 암흑의 세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목소리 톤. 알겠지? 목소리 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남학생들 우리 반에 지금 뭐 대부분 여학생이고 뭐 몇 명 없는데요. 남학생들은 항상 목소리 경박스럽지 않도록. 네 얼굴 생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키도 어쩔 수가 없고 네 피부도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일단 몸, 그지? 네 몸뚱아리. 그 다음 비루한 몸뚱아리 그거 그지? 내가 뭐 남말라 처진 아닌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소리 톤이요. 여자애들은 깨방정 있는 목소리 이거 좋아할까? 아니면 당연히 하면서 중점 아 이것도 웃기니? 둘 다 웃기 둘 다 병신 같니? 아 당연히 여자들은 중점을 좋아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 다 별로야? 그래서 너희는 못 느끼겠지만 선생님 목소리가 중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계속 지금 듣고 있잖아 이 새끼야. 자 가자. 그래서 모노토너스 단조로운. 자 그다음 이거 조심하자. 일단 유니라는 단어입니다. 유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국의 정확한 국명이 뭐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지 그지? 그래서 유니라는 접두사도 하나란 뜻이고요. 자 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애니멀. 그다음에 만화 영어는 영어로 애니메이션. 공통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윤, 자 이거 발음 조심해. 원래 이게 I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도 해보면 알겠지만 유니 애니멀 발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I가 빠진 건데 이거 그냥 우리는 뭐라고 읽기가 쉬워 또. 언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알겠지? 언이 아니야. 발음 따라합니다. Unanimous. 시작. Unanimous. 어떤 토론 따위를 할 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의 의견이 하나가 되는 거. 뭐니? 만장일치. 그렇지. 어떤 새끼들이 자웅동체라고 자꾸. 자, 다시 한번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야. 한 번만 더 발음해보자. Unanimous. 시작. Unanimous. 뜻이 뭐라고요? 만장일치의. 수능에 두 차례 정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둘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로 갑니다. 자전거 영어로 뭐라 그래? 자전거. Bicycle이라고 하죠. 그럼 b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둘이란 뜻이 됩니다. 링구얼이 언어니까요. 당연히 bilingual은 언어를 두 개 할 줄 아는 거 한자로 이게 국어의란 뜻이 되죠. 되니? 그러면 단일 국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오늘 배운 거 활용해봐. 그렇죠. 모노링구얼이라고 하고 우린 대다수는 네 모노링구얼이죠. 됐지? 자 그 다음에 후기 들어봐. 역동적 2인조 영어로 바꿔봐. 다이나믹 듀오. 그래 알고나 좋아하세요. 알겠지? 아 그리고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애들도 있길래 다시 버스 타면 보는 거 나와 결혼해? 듀오. 그렇지. 관심 많네요. 그렇죠. 그 듀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맞아 근데? 뭐 되게 관심 많네. 그래서 듀오란 말이 전부 다 둘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 옥스가 옥시전의 줄임말이야. 그럼 이제 카본이 뭐냐면 탄소거든. 어 맞았어. 그렇지. 맞아요. 야 좋아한다. 그러면 탄소 하나에 다이옥사이드야. 산소 몇 개? 두 개.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CO2, 이산화탄소를 영어로 뭐라고 해? 맨날 CO2라고 하지 말고 아, 카본 다이옥사이드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마시면 중독되는 거, 일산화탄소는 뭐라고 할까? 카본. 아, 막 욱해가지고 이 새끼 한번 나오는데. 아니, 산소 하나잖아. 하나, 산소 앞에 하나란 표현 붙이면 되니까 카본 모노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세요, 이렇게. 됐지? 과학 관련된 질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멀티는 여러 개입니다. 컬처가 문화니까 멀티 컬처를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다 문화. 그래서 멀티 컬처를 패밀리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다 문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코나 컨 컴 콜 많이 봤죠? 그럼 보자. 폼이 형태니까 컨폼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거야. 컨폼 뜻이 뭐라고? 같은 형태를 취하다 한자로 바꿔서 모두가 내라고 할 때 너도 내라고 하는 거 순응하다의 뜻이야. conform 뜻이 뭐라고요? 순응하다. 되니? 그 다음 자 연예인하고 똑같이 생기면 무슨 율 높다 그러니? 싱크로율 높다 그러고 다 잘하네요. 그러니까 sin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나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for는 소리란 뜻이니까 symphony는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내가 바이올린 들고 나고 너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비올라 들고 나고 해가지고 다 함께 끼잉깡 끼잉깡 윙 윙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소리가 아니지. 그런 악기들 다 하나의 소리를 낸다. 그래서 심포니 교향곡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심포니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수량 표현 접두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전미사인데 전미사는 좀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사실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도 있고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도 있는데 일단 우리 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활용할 만한 미사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들이라 간단하게 네 개만 좀 넣어놨어요. 알겠지? 자 보자. 지금 보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동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알죠. dark가 어두운입니다. 그럼 dark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해요. dark은 뭐겠니? 어둡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데저트가 사막입니다. 그럼 desertify는 사막화 하다가 되겠지. 그렇지. 무슨 fy가 들어가 뭐뭐화 하다니까요. social은 사회의란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socialize는 사회화 하다가 될 것이고 necessity가 필요성이란 뜻이니까 이건 필요하게 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주의하실 건 ate란 단어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동사형 전미사 말고도 형용사로도 되고요. 형용사로 발음할 때는 ate가 아니라 it라고 발음합니다. 형용사가 될 때는.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고기 좀 들어봐. 앞으로 쫙 넘겨주세요. 다시 앞쪽으로. 네.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복습하게. 네. 갑니다. 고기 들어봐. 최대한 책 안 보고 하자. 너도 최대한 책 안 보고. 자, 간다. 자꾸 병신 보듯이 말이야. 자, 다시. 그러니까 놓쳤으면 바로 쓰긴 쓰세요. 놓쳤으면 알겠지? 근데 놓친 게 아니라면 지금 시험 보듯이 잘 암기되나 한번 해보자. incurable 불치의 좋습니다. disability 무능력 하나 더? 그렇지 장애나 불구 undoubted 확실한 되니? 의심하지 않는 그 다음 contradict 두 가지였어. 너와 내 의견이 서로 말이 앞뒤 반대말이야. 반박하다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모순되다. 좋습니다. antibiotic 한자로 그대로 줄여서 항생제. 항체는? 그렇지. antibody라고 했었고요. oppose 하게 되면 반대 위치에 놓다. 그래서 그렇죠. 반대하다. 그 다음 transplant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심다. 그래서 이식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관련했던 거 react 반작용하다. 잘한다.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evaluate 가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평가하다. outline 그냥 바깥선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조금만 유식하게 가자. 한자로 윤곽 어떤 이야기나 구성이면 개요. foretell 예언하다. premature 미숙한 조숙한. 좋습니다. 물론 immature란 표현이 있긴 한데요. 일단 한꺼번에 갈게요. 그 다음 reserve란 표현입니다. 발음 조심하라. reserve 아니야. 발음 따라합니다. reserve 시작. reserve 발음 주의하시고요. 뒤로 따로 빼놓은 거야. 뭐였니? 자 보존하다. 그 다음 예약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withdraw 이것도 뒤로 따로 끄집어낸 거네. 뒤로 끄집어내는 거야. 은행에 넣은 돈이었으면 인출하다. 외국으로 보낸 군대였으면 철수하다. 내가 낸 의견이었으면 철회야. 잘합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반이요? underestimate supervise 위를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 그렇지. 감시하다 감독하다. undertake 아래에서 이렇게 취하는 거야. 떠맞다. 그 다음 subscribe 아래쪽에다 쫙 쓰는 거지. 서명하다 맞아. 서명하다 혹은 서명하고 나서 구독 신청하다. deprive는 한 사람에게서 떨어뜨려낸 거야. 그렇지. 빼앗다 강탈하다. 그 다음 네 monotonous 하게 되면 하나의 톤으로만 가는 거. 뭐니? 단조로운. 그 다음 이건 발음 조심하자. 한 번 더 시작. unanimous 다시 한번 시작. unanimous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 만장일치의. 그 다음 bilingual 이계국어의.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그럼 당연히 carbon monoxide는 일산화탄소. 좋아. multicultural
다문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컨펌 순응하다 마지막 심포니 교향곡 이제 정미사로 와서 darken 어둡게 하다 desertify 사막화하다 socialize 사유하다 necessitate 하게 되면 필요하다 선생님 이거 방금 8라고 발음했지? 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면 it로 발음하는 건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됐니? 자 넘겨봐 자 넘겨주세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요약문 완성 문제인데 꽤 어려웠고 정답률도 좀 많이 낮았습니다 2010년도쯤에 출제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보세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너희 선배들이 선택지 B번 단어를 처음 봤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선택지 B번을 보시면요 1번, 5번에 있는 건 centralized라는 단어들이 나와 이거 이 정도는 알겠니? 혹시 centralized? 이건 알겠니? 뭐니? central이 뭐야? central 가운데 그렇지 eyes가 들어가면 동사 그러면 이건 가운데로 화? 하다 한자로 하면 좀 뭐 중심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봐 방금 나한테 배웠으니까 decentralized라는 단어를 행여나 처음 봤다 치자 물론 처음 봤겠지 D이란 접두사의 뜻이 뭐였어? 아까 deprive 떠올려봐 자, 그럼 deprive가 빼앗다야? DE는 뜻이 뭐야? 분리, 이탈, 혹은 떨어뜨려 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뜻이 뭐겠니? 중심에서 떨어진 거 있고 있지.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세 글자로 변두리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접두사를 하니까 이렇게 요약문이 확 좁혀지죠. 근데 그건 하지 말라고. 둘, 셋, 세 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보자. 일단 요약문을 좀 분석해 보는데 요약문을 봤더니요. 여기 형광펜 but 자, 선생님하고 지금 문제풀이 강의까지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약문 완성의 패턴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네, 문제풀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요약문 완성의 패턴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흔한 게 지금처럼 역접 대조 구조예요. 지금처럼 어떤 구조요? 역접 대조요. 잘 봐. 앞에 거에서는 봐. 서로 다른 A가 그 A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달랐던 거야 Result in relatively 자, 야기인데 상대적으로 비한 도시를 야기했대요 유럽에서는 되니? 반면 야기 잠깐만 야기했다 서로 문장 구조 같은데 버시켰지 그럼 여기 B번에 들어갈 말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말과 서로 반대말 그렇죠 여기 형광펜 Spread out Urban area. 미국에서는 spread out 했대. 이 정도 단어는 알잖아. spread out. 뭐 한 거야? 퍼진 거지. 맞아. 그럼 저 B번에 들어갈 말은 퍼지다의 반대말. 선택지 다시 봐. 퍼지다의 반대말이 1호번에 centralized야? decentralized야? 그렇죠. central. 그러면 아까 둘, 셋 망했네. 알겠어? 그럼 봐. 요약문을 지금 분석을 해놨더니 1번, 5번으로 확 좁혀졌으면 이제 A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서로 다른 대중들의 public 공공 정책이 policy 5번은 경제 capacity가 수용력 능력이란 뜻이에요. 경제적 능력. 그럼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스캐닝이라는 기법을 쓸 거거든. 무슨 기법이요? 스캐닝. 스캐닝이 쭉 훑어있는 건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스캐닝은 논리적 독해에 있어서 필요한데 뭣도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겁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예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 훑어읽기거든 훑어읽기는 뭘 할 때 할 수 있다고요? 목적이 분명할 때요 내가 뭘 찾겠다 역접을 찾겠다 예시를 찾겠다 그러나를 찾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겠다라는 상태 목적 목표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쭉 읽어내려가는 게 스캐닝이야 그럼 우린 목표는 뭐냐 대중 공공 정책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경제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냐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첫 문장 볼게 봐 Every in the world the issue of how to manage urban growth poses the highest stake 형광펜 policy decision 얘들아 요약문 완성이 40번의 배치가 되거든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많아 적어 이렇게 요약문 분석해두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된다고요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요 근데 지문의 이해는 잘 안 돼 하지만 어근 알고 어원 알고 그 다음 문제풀이 전략이 돼 있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유닛 1이었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